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6번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존 캘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말씀이 없는 껍데기 기독교였어요.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진행을 했고, 설교 말씀도 교황청에서 일괄 작성해서 각 교회로 보내주던 때였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참 편했겠어요. 설교 원고를 다 보내줬으니까. 그걸 그냥 라틴어로 줄줄 읽어주면 회중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례에 참석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일상생활 속에서 네타시오를 외치면서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말씀을 알 길이 없으니 행위라도 내어놓아야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당시 교회가 인간들의 행함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는가 하면, 인간들의 행함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만큼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심지어 그것으로 지옥에 가 있는 조상도 빼낼 수 있을 만큼의 인간의 행위는 가치 있게 취급됐습니다.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성경 교사였으니까요.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의인은 그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도인 거지 선행을 행하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부린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공제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오늘날 루터교는 아직도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과 거의 흡사해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냥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된다는 게 화채설 아닙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침례교인들을 무수하게 핍박했죠. 니들 물 그렇게 좋아하면 물에서 죽어라.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침례교인들을 수장시켜버렸어요. 맷돌을 목에 걸어서. 장로교인들이요. 장로들이 주일날 순찰을 돌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기독교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루터와 칼빈은 예수를 대신하는 이들이 됐고, 성경을 곡해하고 오도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이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이들은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기독교 강요가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지만 캘빈이 쓴 책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려진 그리스도 예수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말씀을 비판하고 진리를, 교리를 수정해 가요.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도의 구원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죠. 오늘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 그까짓 거.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명쾌하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그냥 막연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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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뇌리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 놓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왜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도 해요.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칼빈이 이야기했고 루터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관념으로라도 그렇게 우기고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복 있는 자는 애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테오, 유월절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다. 이게 파라칼레오가 초청받다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초청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예요. 그 말은 네가 유월절로 초청이 되어 양처럼 죽어야 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유월절에 죽은 예수가 되어봐야,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은 예수가 되어봐야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위로래요, 성경이. 그렇다면 어린 양의 유월절은 우리가 관념으로 믿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그 유월절로 초청이 되어 파라칼레오 초청이 되어 도륙당해 죽어야 비로소 그게 내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희생제사가 없어도 되죠. 나에게서 그게 확실히 체율됐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희생제사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저주이지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제물이 돼서 죽는 게. 신약 성경이 복이라고 번역을 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바라크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복 바라크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언되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언이 되죠. 반씩 나누어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외치라고 한 게 이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게 무슨 복이야 라는 이들에게는 저주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법은 하나인데 생명의 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하나라니까요.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법이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법이 돼요. 아, 이 안에 예수가 있네. 진짜 희생제사가 여기에 들어있네.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게 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 전체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바라크를 파자하면 베이트 로시 카프거든요. 이게 알지 못하는 복이라는 단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복을.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알아줘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에게만 복이에요. 그걸 바라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의 실체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저주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복이 돼요. 저주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는 게 생명이라 그랬죠. 그걸 알면 다시는 선악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단수예요. 계속 단수, 단수, 단수. 그래서 인간들에게 선악과가 먼저 주어졌던 거예요. 죽어서 사는 거. 따라서 복을 받은 이들은 저주의 현실부터 경험하여 복의 현실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시고 외우신다 해도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죽음의 인식에서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나의 죽음이 인식될 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고 그때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종류의 행위, 사유, 시도, 열정 등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좋은 건 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어떤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옷, 이사야는 그걸 더러운 옷 그러죠. Filthy rag, 더러운 옷, 똥걸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표현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의 최선의 의가 그렇대요. 그렇게 우리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인식될 때 나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이렇게 나가 죽게 될 때 아, 그래서 이런 무력한 나 때문에 이런 더러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구나 라고 그게 사실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곧 살아나는 거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의 나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를 진리로 밝혀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진리로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 삶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참이며 진리입니까? 그의 영향을 받아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죽은 거네 아니네 라고 알아야 아 그게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진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이 전부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이 다 거짓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자연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품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못 알아보니까 진리가 나타나야 내가 진리가 되거든요. 이 자연이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아듣는 이들에 의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자꾸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문구를 외치고 다니거나 붙이고 다니는 건 자칫 잘못하면 아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섬기면 복 주는 거야? 그걸 보고 어떤 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차에다가 그딴 소리 좀 붙이고 다니지 말아요. 그리고 아무나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럴 거면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스님들이 지하철에서 뭐 시주하고 있으면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고 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지금 진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구약이 끝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근데 거기 대대놓고 지가 뭘 한다고 안수를 하고 있냐고요. 심지어 명동에 나가면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는 어디서 구했는지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구원을 얻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줄 게의 제목이었어요. 로마서 16장 31절 보세요.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내 집도 성전이에요. 니네 가족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야 그게 믿는 거예요 라고 그가 죽어요 거기서. 그런데 덜렁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희생제사 하세요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로고스에 담아 레마를 전하자 그 간수가 목숨을 그냥 내놔요. 자기들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그거는 그 사람들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합쳐서 간수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이 사람들을 씻겨서 집에 가서 밥까지 대접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쁘게 보내줬다니까. 육의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라는 존재에게서 먼저 경험이 되어져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2000년 전 유대 땅에 목수가 하나 그냥 와서 죽은 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마냥 섬기기만 하는 거죠. 뭘에도 갖다 바쳐야 안심이 되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기라도 해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죽어라고 해요. 그걸 오늘 본문이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몸의 사욕. 그거 쫓아가지 마. 그 사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아라고 그랬어요. 에피두미아가 두미아. 두시아, 희생제사에다가 에피라는 강세를 붙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어구에서 순종하다라는 그 단어, 휘파쿠어도 듣다라는 단어예요. 몸의 사욕을 조차,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본능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적인 말로
듣지 말고 그걸 들어서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걸 들어 엉뚱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게 몸의 사욕을 듣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일단 모든 인간들이 자기 안의 마음, 선악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몸의 소욕을, 사욕을 쫓지 말라예요. 그것이요. 그리고는 이어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래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 어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의 그 지체, 이건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창세기에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가 제라거든요. 남자의 측면, 한쪽 부분, 부분, 지체 이런 뜻이죠. 그 너희의 그 지체를 한쪽을 불의의 갑옷으로, 불의의 갑옷으로 성립하게 하여 죄를 짓지 말고 의의 갑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기에서 병기라고 번역이 된 호플로는 전쟁용 무기 중에 특히 갑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호플론에다가 파스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그게 모든, 전부 이런 뜻이거든요.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병기 호플론에다가 파노플리아가 에베소서 6장에 쓰인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예요. 옷. 그러니까 엉뚱한 옷 입지 말고 진짜 옷 입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만든 더러운 그 에피뚜미아, 몸의 사욕, 더러운 옷, 그걸 죄로 성립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병기,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병기로 드려라. 이거는 옆에 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우측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 무장이라는 거예요. 절대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파노플리아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는 절대 의의 갑옷, 의의 병기,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희생제사, 에피뚜미아, 몸의 사욕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전신갑주의 가장 처음이 뭐예요? 처음에 나온 단어.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의 띠죠. 성경들 좀 읽으라니까 하여튼. 에베소서 6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호플론에다가 팟을 붙인 거예요. 파노플리아,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히스템이에요. 오늘 드려라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파라, 옆에라는 단어가 붙어갖고 그 단어가 된 거예요. 이 히스템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똑같은 단어예요. 드리라, 히스테미.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페리존님인데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페리데시스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고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띠라는 단어예요. 띠. 근데 그 띠라는 의미보다는 갑옷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파노플리오, 이 갑옷은 그 진리의 띠라는 게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걸 항상 맨 앞에 두거든요. 그 띠, 진리의 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뭐 이런 게 다 진리에 관한 거잖아요. 복음의 이야기, 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의의 흉배,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그 진리의 띠를, 이 띠를
그 옷을 인간의 행함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저주의 띠, 저주의 옷이 되어버려요. 창세기에 그 진리의 띠와 반대되는 저주의 띠가 나오는데 하고르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 해서 치마가 띠예요. 하고르. 여러분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밑에는 안 입어도요 띠는 다 하나씩 하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12개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12개가 안 되면 부끄러운 거라고 그래요. 아래는 다 벗었는데 띠 하나 모자라면 부끄럽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띠예요. 띠. 엉터리 갑옷, 엉터리 옷이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씨도 없는 가짜 열매, 무화과나무 안에 들어있는 열매 안에 들어있는 그건 씨 아니라 했어요. 수술 머리예요, 그거. 꽃이에요, 그거. 근데 열매인 척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그거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인 척하는 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행위잖아요. 고 이파리를 엮어서 지들 나름대로 진리의 띠를 해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찢어 말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죽으로 입히죠. 부끄러움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 가죽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덮은 게 가죽이란 말이에요. 참성전으로 입혀버리는 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걸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더러운 옷, 이걸 이사야가 말 그대로 더러운 옷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더러운 옷 입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벗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항상 에봇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피 반은 바닥에 뿌리고 반은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옷을 추에다 묻혀서 에봇에다가 반드시 발라야 돼요. 근데 제사를 한두 번 드리냐고. 피 범벅이 된 옷이 바로 그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예수님이 그걸 입고 있다라는 건 바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제사장이 되어 죽으러 왔다라는 의미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왕으로서 그분이 나타날 땐 흰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벗겨버리세요. 그리고는 진짜 성전, 가죽으로 갈아입힌단 말이에요. 그걸 세마포라고도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마포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의 그 복식을 설명하는데 세마포로 짜라 그래요. 왜? 이유도 나오죠? 니들 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인간들이 땀을 흘려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걸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양털 옷으로 만들지 마. 왜? 땀 나니까. 나는 니네들 땀 냄새 맡기 싫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라고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 파노플리아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 바로 창세기의 그 가짜 띠, 하고르, 가짜 갑옷, 그걸 겨냥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몸의 사욕, 불의의 병기,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 뭐 다 율법, 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옷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의 그 무화과 잎사귀 옷과 가죽 옷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옷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게 옷 입다예요. 아벨과 셋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셋이라는 단어가 수트 알죠, 여러분? 영어의 수트. 그 단어가 세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옷을 입다. 그것도 정식으로 차려 입다. 어떻게? 아벨이라는 자는 이름이 그 자체가 허벨, 공허예요. 죽음이에요. 없음이에요. nothingness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온 자란 뜻이거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마땅히. 가인은 그걸 죽여야 되는 자고. 아담의 대역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만약에 그걸 죽이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진리로 알면 셋으로 옷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옷 입는 이야기예요. 역시 이것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셋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자라 그래요. 아벨의 옷을 입고 살아난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걸 전혀 슬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왜 사람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네 아우 어딨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의미는 지금 네가 아벨이라는 죽으러 온 어떤 자를 죽였는데 네가 그 한 일을 그 내용이 뭔지를 아니? 라고 물은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그때 아 이게 그런 거였습니까? 아 참 저는 죽어 마땅한 자가 맞네요 라고 나왔으면 그는 진리를 안 자가 되고 셋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동생 지키는 놈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건 몰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게 살인이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 희생제사 계속 가치 있게 드리려고 하는 그게 살인이다. 산상수훈 들었으면 이제 알잖아요. 그게 살인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그림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아담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아담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맞죠?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인 것 자체를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면 누구도 구원하면 안 돼요. 누구도 구원하면 안 된다니까? 다 아들 죽인 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그 일이 내가 뭘 설명하려고 했는지 알아? 이걸 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걸 믿는다라고 하고 모르는 걸 살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포네오, 희생제사 계속 드리는 거, 도륙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선악구조 아래에서 희생제사 계속 드리겠죠.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한 일이란 말입니다. 가인이 쫓겨나서 제사 안 드렸는 줄 아세요? 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인의 후손들이 제사 안 지네요? 더 열심히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안 받으세요. 쉬운 말로 우리는 모두 다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인 가인. 그러나 내가 아벨 죽인 자 맞습니다 하는 가인은 셋으로 살게 되지만 내가 언제 아벨 죽였습니까? 내가 그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갑자기 진리 이야기로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게 살인이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제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드려진 영단번의 제사를 알지 못하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에서도 전부 희생제사가 있어요. 전부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생내적으로 율법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율법이다. 다 희생제사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도륙하고 있으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전부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 율법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그 아담들은 그 율법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선악과 옛 성전, 율법, 호코스모스에 먼저 던져져요. 그걸 세상이라고도 하고 뭐 옛사람, 옛성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냥 호코스모스라고도 해요. 성경이 그걸 속옷이라고 해요. 속옷. 그런데 그 속옷, 즉 선악과 옛성전, 율법, 호코스모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속옷이 진리의 겉옷, 전신갑주, 허플론, 의의 병기가 되는 형국으로 진리가 설명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지금부터 제가 그 의의 병기, 호플론, 전신갑주, 파노플리아를 입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잘 오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옷이 항상 등장해요. 속옷, 더러운 옷과 그렇잖아요. 속옷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 호플론. 밖에 것을 막아주는 호플론, 병기로서의 옷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함께 주라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을 달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달라고 하는 로고스를 들여오는 자들이 있거든 겉옷으로 함께 줘야지 그것만 주면 소용없어라는 뜻이에요. 두 종류의 옷이에요. 그런데 속옷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을 다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속옷은 호지 않은 속옷이라고 적혀 있죠? 구약에서는 그걸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호지 않았다는 건 통짜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중상류 이상의 귀족들만 입었던 속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어요. 무슨 청빈, 청렴 이따오 소리들 좀 하지 말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와 상관없다니까요. 무슨 가난하면 다 무슨 뭐 거룩한 줄 알아. 돈 벌어서 잘 사세요. 예수님도 귀족들 속옷 입고 있었다니까요. 호지 않은 제사장 속옷. 이음새가 없이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전부 가린다라는 의미에서 호지 않은 속옷이에요. 제사장들은 겉옷 입지 않고 그 호지 않은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겉옷을 그 위에 챙겨 입고 들어가서
죄사함, 전체의 죄사함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9절 보세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반포 속옷은 제사장들과 옛 성전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벌 옷 가지가지 마 그런 거예요. 거기서 쓰인 말이 듀오키토나스, 두벌 속옷이에요. 옷 두벌 갖고 가지 말고 한 벌만 갖고 가 이런 말이 아니라 니들이 지금 내가 진리를 전하라고 보냈는데 속옷만 두 개 갖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겉옷도 갖고 가야지라는 의미에서 두벌 속옷 가지가지 마 그런 거지 옷 두벌 갖고 가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두 번 갖고 가게 되면 슈퍼맨 옷차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습한 내복에 위에다가 팬티를 입은 그게 속옷 두 벌이에요. 그럼 바보죠 그거는. 그렇게 입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옷과 겉옷이 누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에서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겉옷 힌마티온을 예수 죽인 자들이 나누어 가자요. 네 조각으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섯 계명을 네 개로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복음서 네 개이고 그리고 구약에도 사복음서가 있어요.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원문에 맞게 설명을 하면 그의 겉옷을 취하여 진리를 취하여 그 십자가가 뭔지를 진리로 취하여 그 네 부분으로 그들 안에 각각의 지체로 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행간의 의미가. 단순히 옷을 나눠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 뭐 분깃이란 단어도 나오고 되게 했다, 성립시켰다 이런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감수해 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진리를 성경에 보면 네 부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네 부분으로 예수 죽이는 자들이 취하니 겉옷을 취하니 그 넷이 그들 안에서 각각의 분깃 이게 각각 나눠 가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각각의 분깃으로 성취됐다 성취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율법인 속옷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지고 나누어진 책들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가 돼야 되죠. 사랑으로.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 속옷은 나누지 않고 통째로 하나로 가져가는 거예요. 겉옷은 네 조각으로 찢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들 안에서 지체로, 부분으로 그게 성립이 되니까, 성취가 되니까 그들의 겉옷이 되니까 속옷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아, 사랑, 아가페, 하나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입은 옷, 흰 옷도 전부 히마티온 겉옷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겉옷이라고 써 있어요. 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겉옷,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고 그러죠. 그것도 옷가가 아니라 겉옷이란 뜻이에요. 겉옷.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다. 이것도 겉옷이란 뜻이에요. 옷술이 아니라 겉옷. 진리를 만지면 진리와 접촉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겉옷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눈이 부신 희황찬란한 옷을 입으시죠. 그 옷도 겉옷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겉옷이에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옷 뺏기면 속옷도 있는데 왜 겉옷 뺏기면 벌거벗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겉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미 그 속옷이 율법이 진리로 겉옷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벗겨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벗겨지면 벌거벗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여기서 입다 벗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계시록에서 니들 옷 지켜 겉옷 지켜 안 그러면 벌거벗은 자 된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성전으로 하늘의 성전 새 성전으로 새 처소로 입게 되는 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 율법이 진리로 이해되면 그걸 겉옷으로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율법이 생명에게 속옷이 삼킴바 되더라. 요 그림 이해가세요? 이게 속옷과 겉옷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해 이거를?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옷이 속옷을 덮어버리면 속옷이 안 보여요. 그래서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덧입는다. 그러나 율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는 아니니까 폐해져야 되니까 어떤 곳에서는 벗어라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벗어서 딴 게 오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이해되어지면 요게 겉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어라 라고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겉옷을 신랑이 입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겉옷, 구원의 겉옷이라고 해요. 이게 호플론이에요. 전신 갑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의 병기예요. 호플론. 입어라. 입고 하나님 신랑 옆에 서라.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거야. 옆에 서는 거야. 팔짱 끼고. 그런데 그 율법의 속옷을 갖고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진리도 발견해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준 그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줬어요. 일단 속옷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라는 진리를 겉옷을 이해하라고 줬는데 그걸로 진리로 가지 못하면 그걸
뺏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준 것도 뺏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4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갖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들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 너희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검과 뭉치로 붙들러 오네? 정작 성전에서 진리로 나를 붙들으라고 가르쳤더니 그때는 안 붙들더니 지금 검과 뭉치로 나를 죽이려고 붙들러 오네? 여기서 이 붙들다, 크라테오가 붙들다, 지니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붙들 때도 쓰고 어떤 사람을 해를 가하기 위해 붙들 때도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진리로 예수를 붙들지 않고 검과 뭉치로 죽이려고 붙들러 온 거예요. 율법은 진리를 박살내기 위해 붙들죠. 진리가 되기 위해 붙들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는데 진리를 박살내기 위해 붙든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이들은 교회예요. 스님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뜻인지 알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스님이 듣더니 아, 이 사람 진리 전하는 사람이네 그러더래요. 이거 좋아해야 할 일인지.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부정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들도 예수를 검과 뭉치로 잡으러 온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속에 한 청년이 등장하죠. 그 청년이라는 단어와 무리라는 단어는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예요. 한쪽에서 그걸 그냥 단수로 쓰고 무리는 그걸 복수로 쓴 거거든요. 같은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 청년의 이야기로 그게 뭔지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네아니스코스. 이게 뭐 마가라느니 누구라느니 이건 몰라도 돼요. 그게 누구면 어때요? 뻘거벗고 도망간 게. 잘 보시면 그 청년이 뭘 두르고 있는데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 그러죠. 이게 신돈이에요. 제사장의 옷, 속옷을 만드는 고운 삼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쉽게 말해서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해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떤 놈이 지금 벗은 자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로. 뭘 벗겼겠냐고. 예수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준 그것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 가려면 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준 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벗겨버리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가렸습니다. 뭘로? 가짜 진리의 띠로. 무화과나무 잎사귀 띠로. 하나님이 그거 벗기고 진리의 띠로 전신갑주 입어 그런 거잖아요. 계시록에서 이거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옷 입었지 벌거벗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거 지켜.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묶여서 사는 자들. 그들은 목숨 위에 그 진리에 목숨을 걸고 그 진리의 겉옷을 지켜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태까지 제 등에 비수를 꽂고 도망간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또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 근데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못 들어요. 중도에 이건 뭐야? 난 못 죽어. 이러고 대부분 도망가요. 그러나 끝까지 그 옷을 지키는 이, 지니는 이를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해요. 그거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고난이 왔는데 그거 꼭 참았다. 그거는 뭐 딴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겉옷은 속옷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속옷 위에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게 에피두미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의 사욕, 음욕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 희생제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율법주의 안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좀 도모하지 마.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3장 14절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겉옷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겉옷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에피두미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 예수님이 입으신 세마포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만들어 입힌 세마포가 다른 것으로 나와요. 개역성경은 똑같이 세마포로 번역을 했지만 계시록 15장 6절 보세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떼요? 금띠를 띠고 이 단어 진리의 띠. 그분이 진리의 금띠를 띠고 세마포를 입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그 세마포가 신돈이 아니라 린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리논이에요. 리논. 이건 겉옷을 만들 때 쓰는 삼베예요. 리논은. 신돈은 속옷을 만들 때 쓰는 삼베고 성경에서 그 법을 은혜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속옷이 겉옷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마가복음 4장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등불이라는 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등대 있죠. 거기에 이 등경 거기에 대접을 하나씩 놓는다고요. 계시록에서 나중에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대접 쏟아버릴 거야 할 때 고대접이 고대접이에요. 그거 쏟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빛이 없어져 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쏟아 부을 때 불이 하나하나 꺼져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는 꺼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가 마지막으로 구원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그걸 누가 말 아래다 두겠니라고 이야기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어둠이라는 거는 그리고 코코스모스로 준 이 세상이라는 거 모형이라는 거 율법 성경이라는 거는 그걸 감추어 두고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이걸 빛으로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준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무엇을 듣는가?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니? 아니면 껍데기를 듣고 있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뜻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이해한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것으로 겉옷을 입지 못한 자는 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밝혀주고 들려줬는데 뭘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거 듣고 있다가 그것까지 뺏긴다는 거야. 그 들은 것까지. 여러분, 빛이라는 건 어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은 뭐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면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둠을 어둠으로만 보는 자들이 죽는 거고 그 어둠을 빛을 통하여 아 이게 사실은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아는 그 자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하나라니까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선악이 있고 어둡고 밝음이 있어요. 그건 다 진리 안에서 그냥 하나라니까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어둠이지만 그 어둠의 정체를 빛을 통해 보게 되면 그게 곧 빛이잖아요. 달을 통하여 아 해가 저렇게 비치고 있는 거구나라고 알면 그 달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에서 시작해서 일해로 끝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에서 시작해서 이게 뭐야? 화, 수, 목, 금, 토, 음양, 오행이거든요. 이걸 통하여 아 이게 해야 그래서 일요일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건 다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리가 되면 모든 게 다 나를 통하여 진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게 벌거벗음이고 그렇게 말씀이 없는 게 굶주림이라면 구제가 뭐예요? 진짜 구제가 뭐예요? 벌거벗은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는 게 구제죠. 그럼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진짜 구제가 뭐겠어요? 진짜 구제가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여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주고 하늘의 생명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먹이는 거, 이걸 성경이 구제라 그래요. 성경에서 불쌍한 이들, 구제의 대상을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라 그러죠? 고아는 뭐? 아버지가 없는 자, 과부는? 신랑이 없는 자, 그들에게 아버지와 신랑을 소개해 주는 게 구제예요. 그걸 섬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뭐 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부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야고보서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벌거벗음의 상태. 니네들 벌거벗지 않게 옷 잘 지켜. 해서 그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 귀놋이에요. 이게 벌거벗고 겉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뭘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주고 엉뚱한 얘기하면서 평안해요. 배부를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지만 혼자 처먹고 살이나 드륵드륵 찌고 이런 거 경고하는 말이 아니라, 야, 어떻게 진짜 벗은 사람, 진짜 배고파서 죽을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해서 그 단어는 상대적 굶주림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없으면 죽는 절대적 굶주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짜 살고 그가 진짜 겉옷을 입을 그걸 주지도 않고 엉뚱하게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면서 두 주먹 불 끈지게 밖에 나가서 또 그냥 열심히 희생제사하게 만들어 놓고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배부를 거야, 열심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응답해 줄 거야, 이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겠어요? 그 말씀을 흘려주라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십자가 들고 나가갖고 괜히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떤 바보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은 손발 떨려서 못 산다니까요? 불안해서. 그거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 버티냐고요. 희생제사를 해야지. 당분간 명동엔 또 못 나가겠네. 그래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직분으로 뽑힌 집사들이, 일곱 집사죠. 집사들이 구제하고 섬김을 하는데 전부 말씀 전하다가 죽는 거야. 성경 어디에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뭐 밥 퍼주고 쌀 갖다 주고 그랬고 했단 말이 있어요. 일곱째 집사 대표가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이죠.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스데반은 뭐 한 사람이죠? 구약을 설명. 스데반이 한 설교 읽어보세요. 집에서. 전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진리를 담아 설명하고 죽어요. 구약은 모세로 죽는 거예요. 스데반은. 근데 빌립은 이사야서 구약을 신약. 이게 누군지 알아? 라고 신약으로 설명해주고 그가 자유롭게 풀려나요. 이방인이.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3,000km 밖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희생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보낸 거예요. 가갖고 그게 뭔지 얘기해줘. 야, 3,000km를 재물을 갖고 제가 나 여기를 찾아온다. 세상에. 빌립이 얘기해줬어요. 기뻐 갔다 그래요. 그가 그 다음 해에 또 유월절 지키러 왔을까요? 안 옵니다. 그걸 끝내버리는 게 집사. 일곱이라는 말이 쉼. 부엘 쉐바에서 그 쉼이 일곱 번 말하다잖아요. 일곱 번 말하는 건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의 일을 담당하는 이들을 장로라고 하고 그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걸로 진짜 구제하고 섬기는 이들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칼빈의 말만 듣고 집사는 교회 행정하고 장로는 무슨 영적인 거 개뿔이나 뭘 하냐고 장로들이. 사고나 치지 교회에서. 뭐 잘하는 거 봤어요 장로들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 가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디콘이라는 건 말씀으로 입히고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과 빌립이 집사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한테 바퍼주고 이런 거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따뜻해지고 애들한테 교훈도 되고 좋아요. 그러나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진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 복음을 알았다고, 원효대사처럼. 의상이랑, 저, 당나라인 거 어디에요? 그런 건 뭐 관심도 없지만 하여튼, 중국으로 불법 배우러 가다가, 유학 가다가, 무덤에서 아주 달디단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해골이야. 통일신라 시대 때는 무덤을 그렇게 썼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처럼 계속 굴에다가 엄마 시체, 아버지 시체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랑 같이 가갖고, 친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네.
다 토했어요. 다 토하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의상아 너는 유학가 나는 안 할래. 그 의상은 유학가 갖고 잘 공부해서 뭐 화엄조인가 어디에 교조가 되고 원효는 파괴하고 무효랑 딸이랑 결혼해 갖고 설총 난 거예요. 죽이 그러면 돼요? 창기집일 들락날락했대요. 진리를 알았다고 이제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자유롭다. 진짜 진리를 알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건 진짜 방종이죠. 일체 유심조라는 걸 알았다고 창기집에 가서 소 처먹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우해주는 그 아버지에게 기쁜 자가 되는 거라는 지향성이 왜 안 생기겠냐고. 진리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과 자원이 다 멸해져서 우리가 살아야 그때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예수는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 예수예요. 소! 그 예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아벨을 죽여야 셋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동양학에서는 환갑이라 그래요. 십간 십이지 있죠. 천간 지지라 그래요. 하늘의 열을 땅의 열둘이 깨달아 짝을 맞추면 하늘의 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환갑이죠. 그래서 환갑이 되면 아,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그렇게 진리를 담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열둘, 땅의 열둘은 이건 이 열을 이해하여 천간, 십간, 열을 이해하여 땅의 것이 죽고 하늘의 갑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땅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갑 때에 그 환갑 을 맞은 분이 제사상 뒤로 가는 거예요. 환갑상을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겠지만 동양학에서 환갑상을 어떻게 차리라 그러냐면 제사상하고 똑같이 차리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손들이 환갑 맞은 이에게 절을 하는 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는 그 죽음이 뭔지 아니라고 몸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환갑, 베레시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그게 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갑으로 시작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로 설명하는 땅의 것, 짐승으로. 설명해서 이게 짝이 쫙쫙쫙쫙쫙 맞춰갖고 60개가 되면 전부 짝이 한 번씩 돼서 아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죽고 환갑 하늘의 것으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항상 이 편에서 여기를 보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성막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는 안 받아. 네가 진짜 이 제사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려면 이리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무엇인지 여기다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예요. 진짜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산다라는 게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고등종교, 하등종교 구별 없이 모든 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 결론 짓지 못하고 있고 계속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이 있잖아요. 그게 이거구나라고 신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윷놀이도 독에 걸리면 윷경리예요. 던져서 왜 문자부가 없었다니까 이게 뭔지 알아? 도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진리를 설명하던 거였는데 그걸로 놀이를 하고 앉았네. 내기하고 윷판도 음양 오행에 북두칠성의 1년 주기를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진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판을 놓고 건곤감이도 마찬가지죠. 그걸로 문자가 없던 때니까 흔들어서 그림 그려놓고 나오면 뽑으면 이게 건이란다. 이게 어떤 건 줄 알아라고 진리를 설명하던 용인데 점을 치고 앉았네 이걸로 이제. 그러니 성경은 어떻게 쓰겠냐고요. 그 도구들을 전부 그따위로 쓰고 있는 이 야담들이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생각 좀 해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기독교라 이런 생각 버리시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아 여기에서 죽고 여기서 살아야 돼요. 일단 그래야 여러분은 영원으로 가요. 영원히 아니에요. 영원히는 시간이 길게 늘어진 걸 영원히 그러죠. 그거는 끝이 있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아니에요.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임이 없는 진리 그것으로 존재할 때 영원으로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는 영원히라는 개념 없어요. 영원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그걸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부디 그 진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짜 띠, 가짜 갑옷 금방 말라 없어질 그것으로 나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갑옷 만들어 입고 노시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가 이해돼요. 참 진리의 갑옷이 성도들의 몸에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복이라는 것도 아울러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